나라의 범위 및 방향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내용을 미래 추진 방향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최상한 대통령 김재용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마침 이 코로나 와중에 이걸 뚫고 큰 무리 없이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갖게 된 이른바 K-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로 소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준비한 또 정부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용하려는 나라들에게는 경제 운영의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예산 동원 지출 계획이 발표될 근데 지역 나름의 차별성이 있어야 될 필요할 것이고 접근해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타겟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은 시장에 맡기고 정책은 새로운 탐색 모색에 사회적 관심과 부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지사 보리락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재훈 대구 사회연구소장님을 비롭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방에도 좀 올라가죠. 마스크 쓰고 찍고 마스크 벗고도 한번 찍을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홍일학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4일 대통령께서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지역 혁신을 위한 자치분권 우리 김재훈 교수님께서 오늘 뭐 발제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7월 16일이라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주 특별자치도인데 자치분권 정신이죠. 그러면 자치분권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발표 자료를 받고 보니까 분량이 워낙 지금 이제 총론에서 자치분권을 이렇게 다루게 된 이유는 제가 1960년에 머물고 있다라는 요지가 최상한 부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중점으로 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뉴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 전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속도도 가늠할 수 없었고요. 저희 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 김진호 의원께서는 구 단위 기초의 관점에서 지금 이 에너지 전환 이거는 민주화 87년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역사회에서 누리되고 있는 통합하려면 특별자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특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중앙실제로 자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 발표자료 51페이지에 보면 마을자치의 고유사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이런 기존의 틀을 그대로 놔두고 유리를 하면은 돈은 드린 것에 비해서 효과가 생각보다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 지역의 기술 혁신, 지역의 경제 정책의 최일선에서